안녕하세요. 손상훈의 오한 공연 이야기 손오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는데요. 뮤지컬 캐츠와 오페라의 유령, 그 다음에 가수 싸이와 적재, 그 다음에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과 현대카드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네, 모르시죠?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NFT 공연 티켓을 발행했다는 지점인데요.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토큰입니다. 직역하면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교환과 복제가 불가능한 일련번호를 부여해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고 인증을 해주는 디지털 증명서이죠. 초기에는 미술 작품과 디지털 아트에서 NFT를 많이 활용했는데요. 이제는 음원이나 방송의 특정 장면을 NFT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공연계에서는 NFT를 활용하는 케이스도 지금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아직은 낯설기만 한 NFT 티켓. 대체 왜 사용하는 걸까요?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NFT 티켓을 판매하는 첫 번째 이유. 위조와 사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암표는 전 세계 공연계의 골칫덩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브루노 마스 내한 콘서트는 25만원짜리 티켓을 2,25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서 화제가 될 정도가 아니라 난리가 났었죠. 유명 아이돌 콘서트에 티켓도 암표로 몇백만원씩 호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암표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티켓을 구매하는 팬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죠. 그리고 또 공연을 제작하는 공연 제작사와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아티스트에게 그 수익이 돌아가지 않고 암표 판매상만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다는 점도 굉장히 문제점이죠. NFT는 모든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암표 거래처럼 불법적인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공정 행위와 위조, 사기로부터 아티스트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공연계에서 NFT 사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판매자가 관객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고 분석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티켓을 구매한 관객의 정보를 티켓 판매 사이트가 가지고 있죠. 공연 주최 측이 고객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지만 NFT를 활용하면 티켓 구매자의 데이터를 공연 주최 측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관객에 대한 새로운 마케팅이나 고객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NFT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쇼노트의 뮤지컬 The Tale April Fools는 관객에게 NFT 포토 티켓을 증정했습니다. 공연 관련 영상과 미공개 사진들을 관객들이 소장할 수 있게 굿즈처럼 제공한 거죠. NFT 티켓을 활용하면 공연이 종료된 후에도 관객들에게 컨텐츠를 전달할 수 있어 관객과 소통하는 연결고리 커뮤니티로서도 기능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관객은 왜 NFT 티켓을 구매하는 걸까요? 현재 NFT 티켓은 대부분 한정적으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의 가장 좋은 자리나 한정판 굿즈, 다른 서비스들을 NFT 티켓과 함께 제공하고 있죠. 뮤지컬 캐츠의 경우 NFT 티켓 구매자에게 백스테이지 투어와 한정판 굿즈를 증정을 했고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사인 프로그램북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또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NFT 티켓 구매자에게 팬미팅 참여를 따로 주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NFT 그 자체보다는 이런 부가적인 혜택을 바라고 티켓을 구매하는 경우가 관객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NFT 티켓이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첫 번째로 공연 티켓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티켓은 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공연을 볼 수 없게 되거나 취소 수수료가 부담이 돼서 티켓을 양도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NFT 티켓은 재판매뿐만 아니라 교환도 양도도 모두 불가능합니다. 티켓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NFT 티켓의 큰 장점이 이런 부분에선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직 NFT 티켓을 낯설어하는 관객층이 많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티켓을 구매하고 사용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는 관객들이 많습니다. NFT 티켓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NFT 티켓 사용을 어려워하는 관객들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NFT 티켓의 장단점 같이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NFT 티켓 분명히 유용한 점도 많지만 아직까지 예산과 시스템의 한계가 있어서 보편화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대카드에서는 올해 9월 아티스트의 공연과 전문가들의 강연이 함께 이루어지는 행사 2023 현대카드 다빈치 모텔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티켓을 전부 NFT로만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요. NFT 티켓의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예측해 봅니다. 지금까지 손오공이었습니다.